보쉬 가상 드라이빙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쉬 가솔린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우리 업무의 핵심은 바로 엔진 동력을 생산하고 기어를 통해 이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파워트레인 전체에 대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공급과 공기 조절, 연료 분사, 그리고 점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엔진 관리와 기어 제어는 물론 배출가스 처리까지 모두 우리 업무에 속합니다. 가솔린 시스템의 노하우는 매니폴트 및 직분사 방식의 휘발유 엔진과 플렉스 연료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쉬의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회사와 함께 첨단 성능의 신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의 노하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휘발유 직분사 시스템에서 연료가 연료 탱크에서부터 점화될 때까지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엑셀레이트라고 불리는 탱크 조립 유닛은 모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연료 탱크로부터 엔진의 고압 펌프로 전달하는 이 시스템은 조금만 변형하면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긴 너무 어둡군요. 이런 비싼 내신발 버리겠는걸. 우리 연료 필터는 크기가 5000분의 1mm 이상 되는 그 어떤 입자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늘도 통과하지 못하겠군. 하지만 뭐, 제가 맞춰야죠. 고압 펌프는 시스템 내에서 엑셀레이트가 전달한 압력을 몇 배로, 예를 들어서 압력을 20MPa까지, 다시 말해서 200바까지 높여줌으로써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연료 레일은 고압 분사 밸브로 휘발유를 분배해줍니다. 다공 기술이 적용된 이 밸브는 높은 정밀성과 가장 작은 연료 입자, 최상의 연소를 위한 다양한 스프레이 형태를 보장합니다. 우와! 정말 굉장하네요. 하지만 엔진에는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연소를 위한 공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기 조절 시스템까지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구성 부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흡입관 입구에는 스로틀 장치가 있습니다. 이 흡입관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메탈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공기까지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로틀 조절판 형태를 최적화했습니다. 와, 흡입력이 대단한데요. 매우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 흡입관은 엔진에 따라 적절하게 차징을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연소실로 전달되는 경로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차징 조절판이 있네요. 이 차징 조절판은 연소실로 공기가 들어가는 경로에 영향을 주고 최상의 연소를 위한 정확한 와류를 만들어냅니다. 와, 정말 재밌는데요? 죄송합니다. 공기 유입은 연소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연료의 양에 부합해야 하고 공기의 움직임은 분사된 연료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소실에서 이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제 꼴 좀 보세요.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이제 다시는 저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로베르타,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혼합, 혼합가스 형성은 촉매 장치에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람다 센서를 이용해서 3원 촉매 장치가 최대의 정화 성능을 발휘하도록 혼합가스 생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차가 컨버터블이면 좋았을 텐데. 배기가스는 줄이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연료 소비는 줄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보셨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와 연료량의 정확한 조절과 공급, 분배, 그리고 당연히 배기가스 처리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쉬 엔진 제어 장치로 조절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엔진 제어를 담당하는 컴퓨터 센터입니다. 연료 절감형 출발 정지 기능이 적용된 다이렉트 스타트의 예를 들어서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진 제어 장치가 여기에서 DI 모터닝이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인식해서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타코미터는 꾸준히 크랭크 샤프트 각도를 측정하고 이 수치를 조절 장치로 보냅니다. 이 각도를 이용해서 DI 모터닝이 개별 실린더들의 중지 위치를 인식합니다. DI 모터닝은 다이렉트 스타트에 적당한 실린더를 선택해서 스타트에 필요한 행동들을 계산해냅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한 DI 모터닝은 스타트와 분사 시스템에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연료가 분사되는 것이죠. 자, 점화. 엔진이 작동합니다. DI 모터닝은 휘발유 직분사 방식에 차징된 엔진에서 최고 성능을 보입니다. 직분사와 배기가스 터보 차징, 그리고 가변 캠샤프트 페이징, 즉 스캐벤징의 복합작용을 위해서는 최고의 엔진 운영이 필요합니다. 번거롭고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죠. 많은 연료 소비와 터보홀 같은 기존의 전형적인 단점들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도 훨씬 더해졌고요. 하지만 파워 생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파워를 밖에 효율적으로 공급해줘야겠죠? 무단 변속기와 변속기 제어 분야에서 우리는 바퀴의 동력을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와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단 기어에는 도심 주행의 결정적인 장점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어 변환과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고, 동시에 주행의 편안함은 더하고 연료 소모는 줄이는 것이죠. 자동 변속 기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어 조절 장치는 주변 조건과 주행 형태, 주행 상황을 인식해서 최상의 파워 제어로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력 성능과 편안함이 증대되는 것이죠. 보쉬 가솔린 시스템은 전체적인 구동 시스템의 특성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덕분에 성능 증대, 연비 개선,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가령 엔진 조절 장치 엔진 모트로닉 같은 환경 친화적인 천연가스 구동 시스템과 특별히 천연가스 구동 방식을 위해 개발된 밸브와 레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까다로운 OEM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수소 응용 방식을 위한 기술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또 최고의 품질로 보다 빨리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대체 구동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정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몇 년 전부터 연소 엔진과 전자 구동 방식을 성공리에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선을 통하여 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연료는 더욱 절감되고 동시에 운전하기 편안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워트레인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모든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우리의 앞선 시스템들을 개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협력함으로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안 됐지만 연서실에 들어가 있는 씬을 다시 찍어야겠는데? 아니요. 저는 빼주세요. 아, 로베르타! 생활 속의 기술, 보쉬.